서울 광화문은요, 제가 본전 세계 광장 중에서 가장 최악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좁은 직사각형 면적에 분수대와 각종 시설물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어서입니다. 어느 겨울에는 스노보드 월드컵 대회를 위해서 아파트 13층 높이의 임시 점프대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도시 중심부에 있는 광장의 개념을 알기나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돈 버는 세계여행 18번째 시간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는 광장다운 광장이 있다 편입니다. 광장은 도시에 사는 시민들에게 어떤 역할과 어떤 기능을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게 거리에 만들어 놓은 넓디 넓은 빈터, 국어사전에 나오는 광장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광장은 어디일까요? 네, 수도 서울의 광화문 광장입니다. 그런데 광화문 광장을 광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다녀온 선진국의 광장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세계의 교차로로 불리는 미국의 뉴욕의 차 없는 거리 타임스 스퀘어입니다. 1904년 뉴욕 타임스가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타임스 스퀘어란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매년 12월 31일 그 막년 날에는 전 세계로부터 달려온 수많은 관광객과 현지인들이 뒤엉켜서 새해를 맞이하는 세계적인 명소죠. 극심한 교통 혼잡으로도 유명했던 이곳이 차 없는 거리가 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도심을 위한 녹색 신호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9년 6월부터 주변 도로의 차량 통행을 완전 금지하면서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뉴욕시는 차가 없어진 도로를 광장으로 편입했습니다. 일부 차도는 자전거 전용 도로와 산책로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영국 런던 사례인데요. 1805년 트라팔가 해전을 승리로 이끈 넬슨 제독을 기념해서 만든 영국 런던의 보행자 천국인 트라팔가 스퀘어입니다. 런던시는 이곳 명소를 시민들이 더욱 즐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2001년 World Squares for All이라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이 트라팔가 이 스퀘어를 광장 북쪽 차도를 통제하고 그 위쪽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로 바로 이어지도록 널찍한 계단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위해서 광장 주변의 길의 모든 턱도 없앴습니다. 광장 한편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약 3년여의 공사 끝에 트라팔가 스퀘어는 내셔널 갤러리, 성 마틴 교회 등 주변 관광 명소와 보행로로 통행되는 사통팔달의 광장으로 거듭났습니다. 마지막 사례는요, 오늘의 토픽에 가장 으뜸인 사례입니다. 꽃과 낭만으로 물든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그랑플라스 광장입니다. 브뤼셀을 비롯해서 영국에 있는 대부분의 광장은요, 좁은 골목을 거쳐서 가다 보면 갑자기 뻥 뚫린 광장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과 꽃, 거리 공연 등 음악과 문화를 만나는 곳이죠. 자동차는 절대 볼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계심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서울 광화문은요, 제가 본 세계 광장 중에서 최악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좁디 좁은 직사각형 면적에 분수대와 각종 시설물이 즐비하게 있고요. 자고 나면 또 새로운 천막들이 만들어지죠. 각종 시위대가 만든 천막들이 누더기 광화문 광장을 더욱더 슬프게 만듭니다. 그야말로 10년 앞을 바라보고 진행되는지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나무 한 그루도 없어 쉴 그늘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부랴부랴 괴상한 파라솔이 등장했고요. 광장과 차도에 광화막이 없어서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하자 부랴부랴 경계석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결론만 말한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광장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한 세계적인 광장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은 유통구단 김영호의 돈 버는 세계여행 18번째
벨기에 브뤼셀에는 광장다운 광장이 있다 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